폭염 속에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노동단체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유족과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은 어제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사측의 부실한 대처 속에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과 단체들은 사고 당시 폭염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늘이나 휴게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고, 채용 전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